네. 오늘 양시장은 뭐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하방 압력이 약보합세인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문가께서 보신 이 종목들 확실히 급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A 스토리를 좀 에이스토리. 봐야 네. 되겠는데, A 지리산. 스토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서 이제 기대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련 이제 납품하는 제작하는 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A 스토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방영을 해서 네. TVN 이제 공중파에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주연도 이제 아주 전지현, 주지훈 맞아요. 거기다가 네. 이제 그 작가나 감독이 상당히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김우지 네. 작가. 그래서 김우지 작가가 뭐 킹덤의 시그널 맞아요. 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감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깨비, 태양의 후예 아주 뭐 대작이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첫날 시청률이 한9%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거의 14%가 넘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한게그 CG, 컴퓨터 그래픽이죠. 네. 이제 배경 처리하는 건데 맞아요. 너무 심했다, 너무 허접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기대 이상이 돼야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것 거고, 같아요. 지금 기대 이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딱 예. 봤을 때는 조금 좀 과하다 싶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젊은 층이나 어떤 진짜 그 기대하는 매니아층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크고, 그게 바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던 주가가 오늘 개파락하면서 좀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어그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제 그 급락 하락 그 주가 영향받는 뭐그 얘기는 있지만은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그게 이제 시청률까지 떨어지면서까지, 왜냐하면 스토리는 지금 전개 중이거든요. 이제 네. 시작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인데. 향후에 그 CG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개선되든지 아니면 좀덜 나오든지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재난 영화다 비슷하니까 이제 네. CG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데, 스토리 전개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느냐, 그리고 네. 작가 그 감독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짜임새 구성을 보고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 이게 주식이니까 네. 본연의 가치를 봐야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적 부분인데, 네. 실적이 작년에는 한 9억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 2분기에 45억 흑자로 났어요. 그러면 올해 온기까지 3분기 아직 안 네. 나왔거든요. 4분기 지나면서까지 굳이 나빠질 이유 없고, 분명 올해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 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는 쪽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뭐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현재같이 급락 이후에는 어느 더 하락하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버팀목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한번 일시적인 조정 후에 재상승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아마 가격대로 선정한다면 현재 가격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 정도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지금 계속 좀 밀리네요. 버티지 못하고. 근데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 분할 매수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로 빠졌다고 바로 사는 것보다는 매수 관점에 분할 측면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 3만 9천 원요 정도, 이게 매물대가 지금 여기 많이 있거든요. 네. 요 부분대에서는 분할 매수 측면으로 들어가시고, 만약 올라간다면 전고점 아무래도 5만 원까지는 또 상승폭을 또 보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냥 밀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지대는 이동 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3만 5천, 6천 원대, 6.5천 원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빨리 이 부분이 있어요. 집중 거래된 이후에 플랫폼 형성한 부분인데, 한 3만 7천 원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서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일단 최근 분위기는 오징어 게임을 시작
필두로 해서 이제 큰 손들,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K 콘텐츠에 대한 분명 관심은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종목에 대한 이걸 다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무리 있죠. 이제 향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드 다음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장 자체는 선반영 이미 된 걸로 이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주나 이런 행주 사실 선반영됐었거든요. 맞아요.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위드 코로나 과거의 포스트 코로나에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오늘 좀 올라가는 측면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다라는 쪽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대선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안 바뀌었을 때 어떻게 진짜 계속 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 최근에 나오는 재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늘 아주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작사 관련 주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선반영된 것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적. 실제적으로 그 나오는 그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그런 그 OTT 관련해 갖고 나올 수 있는 그 재료들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개별 종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A스토리 버틸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매매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와이런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3일은 또 지난주 한 뭐 장 마치는 금요일 이전 목요일부터 해서 지금 3거래일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주 그냥 급락을 하네요. 3일이. 3일이 올라갈 때는 왜 이렇게 올라가나 했는데 빠질 때 되니까 여지없이 빠지는데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그 매수 주체가 이제 개인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이 그 이제 실망매, 그러니까 차익 매물 이후에 실망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지금 급락으로 이끌었는데 거의 지금 고점 9월에 아마 고점을 찍었을 텐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가 지금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3일 동안 아주 급락을 했고요. 열흘 전에 뭐 가격 제한부까지 올랐고. 예. 네. 뭐 그 전에 이제 올라갈 때는 끝없이 그때 올라갈 때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거였죠. 그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화물 운송이에요. 화물 운송 관련 육상 이제 그 컨테이너 운송 그거였는데 그쪽에도 재미를 봤지만 이제 대선 관련주로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맞아요. 됐거든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게 뭔지 모르고 누가 뭔지 몰라서 뭐 우후죽순으로 뜨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아마 내년까지는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쪽에 이제 실적과 관계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정치 관련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3일이 그 홍준표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 나왔던 약선을 했죠. 그때 선대 본부장이 여기 선대 본부장이 이 회사의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결돼 가지고 아마 주가가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시전 이제 올라갔다가 차익 시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에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이 작년에 적자로 전환했어요. 14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 났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뭐 큰 폭은 아닌데 올해도 적자는 면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관련주도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실제로 뒤져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가 받침될 수 있는 거는 회사거든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받쳐줄 수 있느냐는 쪽에서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누가 한번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그냥 우후죽순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이걸 되돌리려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늘어주지 않거든요. 이래저래 버틸 이유가 없네요. 예. 그래서 좀 더 흘러내릴 것 같다는데 뭐 주식이라는 게
흐를 때는 끝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네, 어느 네. 순간에 가면 또 이상하게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가능성도 좀 보고 하자. 오늘 보니까 이제 좀 전까지 계속 밀리다가 네. 좀 지나면서 반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급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봉 가격 정도만 네, 일봉 네. 보실 수 있으면 이제 일봉이 이렇게 오늘 개파락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네. 한 2시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는 좀 가능성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상승시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꺾였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상승시에 오늘 한 5,500원 정도 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한 6,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000원 이전에서는 일단은 털고 한번 그래요. 다음을 네, 보자라는 네. 생각이고 살 수 있다라면은 이도 평균선 지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 4,000원, 600원, 700원 선 요 정도가 빠지면 한번 단기 반등을 이용한 매매도 네.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입니다. 게임 BL은 또 왜 이렇게 또 빠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요. 가장 핫한 주식이죠. 그러니까요. 뭐 네. 그게 게임이 그렇게 이 나온 신작 게임이 그렇게 잘 되나 할 정도라는데 실적이 뭐 나쁘지 않게 3분기가 나왔어요. 3분기가 실적이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온기로 따지면은 작년 실적에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선반이 되고 실적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한 달간 거의 지금 이게 한 두 배가량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최근에 그 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줬어요. 한 달 동안 23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그 이제 물량들이 이제 개인에서 차익 매물 나온 건데 기관이 일단 매수를 해 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익 매물 이후에 다시 걷어들어가는 기관에서 걷어들이간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재차 또 하락 보고 재차 들어오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게임비라고 항상 얘기할 때는 컴투스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보는데 오늘 컴투스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네네. 컴투스의 대주주가 게임비예요. 29%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비보다는 자회사가 더 큰 회사지요. 자본금도 그러니까 시총도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보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간 선반영 대부분이 있지만 오늘 급락한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 거래량 봐서도 충분히 내일 오전까지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조정받는 부분 한 6만 2천 원 선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전고점 한 7만 5천 원까지 보고 만약에 들어가는데 안 됐다. 긴가민가 하다 보면은 지금 이동평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긴 너무 내려갔고요. 네. 한 5만 8천 원 정도의 요 전고점 부근 그다음에 거래가 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플랫폼 선전에 5만 한 8천 원 부근에서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과감하게 좀 때리고 나가서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게임비엘 좀 버틸 종목 의견 말씀해 주셨고 오늘 와이라는 종목의 좀 공통점은 단기 급등에 따른 또 급락이 어쩔 수 없는 또 피전처럼 나타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